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한국 사람들 멘탈이 망가져 있다. 왜 그럴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멘탈적인 문제는 남자가 문제 많아요. 여자가 좀 가장 문제가 많은데, 남자도 만만치 않아. 제 방송 보더라도, 좀 멘탈 상대 시비 의식스러운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저도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낫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건강한 멘탈을 갖춘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요지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대한민국 사람들 멘탈이 왜안 좋은지 알고 있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원래 멘탈은 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강하지 않은데 스스로 약하게 만들어요. 일단 저는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멘탈이 센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멘탈이 세지도 않은데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 예, 도파민이야, 도파민. 한국 사람하고 도파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 전 세계에서 도파민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냐? 도파민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니까. 물론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이 쾌락이라는 게 필요하지. 근데 그 쾌락이 너무 빠져있거든. 쾌락에. 그러니까 쾌락이 하게 남용되면 일상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쾌락을 너무 남발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남녀가 쾌락에 중독돼 있어. 근데 사실 여자들 쾌락이 더 무섭긴 하거든요, 남자 쾌락보다. 보통 남자들 쾌락은 뭐냐 하면 남자들 쾌락은 보통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정치 전쟁 같은 것들, 아니 도박, 현질 같은 거. 오늘 현질 하신 분 나오셨네. 뭐 그런 거죠. 남자 도파민 때문에 안 좋긴 해. 안 좋은데 사실 여자의 도파민이 더 무서워. 여자의 도파민이. 여자들은 이게 소비로 가버리거든. 돈을 써버린단 말이야. 전 여자분들이 이제 술, 담배나 아니면 이제 그 배달음식 사치 많이 부리는 것도 이 도파민인데 그래. 근데 이게 왜 멘탈이 망가지는 걸까? 일단 도파민이 중독돼 있으면 사람이 인내심이라는 거, 인내심과 제재력이 없어집니다. 참을 수가 없어져. 여러분 생각해봐. 유튜브 같은 거 잠깐 안 보면 못 견딜 것 같잖아요. 하루라도 여러분 유튜브 쇼츠 안 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참아요. 갑자기 스마트폰 하루 안 써다 하면 참을 수 있겠냐고. 전 참을 수 있어요. 전 쓰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도파민이 중독되면 이걸 참고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한테 너 인스타그램 안 하고 살아봐 하면 살수 있을까? 못 살아요. 막 금남에서 일으킬 거야? 막 히스테리 많이 부리고. 그러니까 이번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뭐예요? 절제면 절제.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컨트롤이 안 돼, 이게. 거기다 문제가 뭐냐 하면 중독이 빠져요, 중독이. 자꾸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야. 자극적인 쾌락만. 일단 도파민의 문제가 뭐냐면 이 쾌락이 정상적인 쾌락이 아니야. 정상적인 쾌락은 어떤 거냐? 우리가 고생 끝에 얻는 것들. 우리가 뭔가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주는 보상이 좋은 쾌락이에요. 이런 거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뭐 샤워하는 거 얼마나 좋은 쾌락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쾌락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즐거운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즐거움이란 게 뭐냐면 보통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한테 주는 보상처럼 많이 드는데, 지금 사람들 보상을 아예 안 주고 그냥 손쉽게 얻으려고 하잖아. 손쉽게 노력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땀안 흘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다이렉트로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생해서 얻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야. 일하는 거 고생이잖아. 돈 버는 거 고생이고, 열심히 사는 것도 고생이야. 근데 고생을 부정을 해. 쾌락 맞추고 하니까, 일 안 하려고 하고, 누워있고. 뭔가 생산성 있는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사람이 그렇게 뭔가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게을러져. 나태주. 나태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코인 주식 이제 비트 하신 분들이 갑자기 나가서 일할까요? 일 안 합니다. 왜냐? 편하거든, 이게. 그냥 골방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모니터 하면 보니 편하고 누워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있 편하거든.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땜빼서 일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나만의 쉬는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라고 하면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한테, 지금 일하는 여자분들한테, 야, 너 인스타그램 삭제하고, 야, 네 명품 사는 거 다 팔고 더 이상 여행 같은 거 하지 마. 나가서 일할 생각이 하면 할까? 아,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반문할걸? 감정적으로 쏘아붙일걸요, 이게? 그래서 멘탈은 훈련이 돼야 돼. 제가 보니까 멘탈은요,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난 여자분들은 그래, 남자 멘탈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남자도 멘탈이 안 좋은 사람 많은데, 보통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여자보다 남자 쪽이 몰빵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멘탈이 좋은 사람이 소수인데 여자보다는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여자 아예 멘탈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왜 멘탈이 안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보통 멘탈이 성장하는 게 어떤 게, 우리 군대에서 멘탈이 좀 강해지는 거 느끼잖아. 왜 느낍니까? 군대에서 이제 국참들 갈구는 거 참고, 힘든 거 뭐 참아가고, 힘든 훈련 같은 거 다 견뎌내고, 안 좋은 악조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 거치면서, 아, 내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점점 뭔가 하면서 강해지는구나. 사회생활도 그렇잖아. 사회생활도, 직장 들어가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욕먹잖아. 근데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짓수가 많아지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도 하고 나 따르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멘탈 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신입사원에 멘탈이 있을까? 아니면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 멘탈이 있을까요? 오래 다니는 사람 멘탈이 당연히 센 거 아니에요. 왜냐? 그만 경험도 많고 일전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극복을 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여자 생각해보세요. 남자 여자 중에 직장에서 오래 다니고 진급한 사람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대부분 여자잖아. 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잖아요. 여자는 애초에 뭔가 퀘스트를 정복한다거나 이 성취의 경험이, 극복을 하는 경험이 남자보다는 월등히 없어요. 뭐 여자분들 직장 다녀봐야 과장 이상 가는 분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멘탈이 약한 거고, 약한 거고, 그리고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도 사실 심각하긴 해. 근데 여자가 더 심한 것 같아. 근데 이 도파민 중독 어떻게 보면 멘탈을 박살내고 현생을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도파민 중독은 좋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멘탈이 약해지면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운동으로 땀 흘리고 샤워 마시는 요리를 합니다. 그 다음 책과 음악을 통해서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이기를 쓰면서 다짐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좋은 게 땀나는 거 하면 돼. 땀나는 거. 네. 산책이 정말 좋아, 산책. 저도 방금 산책하려고 했었어. 아까 그 메탈슬러그 3 하면서 아까 멘탈 나갔을 때 그냥 30분 좀 한 바퀴 돌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피곤하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해버렸어요, 방송을. 바람 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 산책이 정말 좋아. 야밤에 산책하는 게. 사람이 땀 흘리면 좀 머리가 단순해져요. 네, 땀 흘리면. 근데 땀 흘리는 것도 남자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자가 땀 흘리. 여자는 땀 흘리는 경험이 없어. 없어요. 여자는 땀 흘리는 거 다 싫어합니다. 100이면 100 싫어합니다. 여자는 땀 흘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화장 지워지는데. 머리 떡지는데. 이걸 여자를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머리는 보통 이제 보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왁스 바느가 스피로 고정되어 있어서 땀 웬만큼 떡지는 게 아닌 상황, 이게 완전히 이상이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떡지면 이 머리 길잖아. 그 머리 짜잔한 게 붙거든. 이마에 붙는 거 정말 싫어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분들 보통 가르마 타면 땀을 흘리 가르마가 다 이상해집니다. 예. 네. 거기도 화장까지 지워져. 최악의 상황이지.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땀 흘리는 경험도 없어요. 땀 흘리는 근데 정말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멘탈이 약하면요, 훈련해야 돼, 훈련을.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하루아침에 멘탈 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몸짱 되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몸짱 되는 것도 계속 운동하고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식단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몸짱 되는 거잖아. 과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멘탈이 센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보다 못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면. 근데 멘탈이 약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약해지게 만든 것들이 많아요. 멘탈이 약해진 사람 여기도 많습니다. 조문행이인데 사실 멘탈 강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멘탈 약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말을 많이 해. 전부 신경 안 쓴다고 하자면 계속 얘기하잖아. 신경 쓰는 거거든요, 저는. 신경 안 쓴다고 하면요, 그냥 말을 안 꺼내면 됩니다. 언급 안 하면 돼.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애초에 말을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저걸 굳이 얘기한 것 자체가 신경 쓴다는 거거든.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쓴다고 하지만 신경 안 쓰는 거 보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멘탈 약하게 하는 것도 너무 많아. 여러분 온라인 기사 같은 데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네,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 한국 사람 그거 보면 대부분 감정 요동치거든. 감정 요동치면 마음을 잡기 힘들어요. 마음 잡기 힘들면 내 멘탈이 어디로 날라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안 좋은 기사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제가 언급 안 하죠. 여러분 이슈 같은 거 많은데 제가 그런 거 언급하는 거 봤어? 제가 뭐 세상도란 얘기는 하지만 사건은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명인물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 그 얘기하면 저도 멘탈이 안 좋아져. 저도 안 좋아져요. 감정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물론 세상 안 좋게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서 이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 것 얘기하면서 저도 영향받고, 여러분 영향을 받아. 그런 거 얘기한다고 내가 뭐,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 사건 당사자도 아니야. 물론,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뭐, 이제, 계속 이제, 공론화시켜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사건 안 나와야겠죠. 근데, 생각해봐. 그런 게뭐 밝혀진다고 해서 내한테 뭔가 이제 도움 되는 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기적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야. 세상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일단 나한테 뭔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보통 그런 인터넷 기사들은 사실 실이 많아요. 대부분 실이야. 온라인에 정보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진짜 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도파민 중독되는 것들 빠지지 마시고 내할 일만 잘하면 돼. 내할 일. 내가 인생에서 할 일만 잘 챙기고 살아도 사실 살만해요. 그리고 건강한 멘탈 갖출 수 있어.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뭔가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너무 인스타 남 돌리는 거 너무 일일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봐봤자 멘탈 강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집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